안녕하십니까. 서바 천일기도 천일본문제 161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음식이 진리의 젖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날려 공급하는 유해진환, 또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운식공양진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25페이지에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비우는, 즉 참회하고 예배하는 예참회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심정례 허문시현 올려옹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크고 깊은 원력으로 법신 화신 놔두시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례 공양 심성구 응제중생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근기 따라 모든 고통 구제하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홍야항 올립니다. 지심정례 홍향 좌우처 남순동자 우보호처 해상용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님께 홍양 올립니다. 현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수차공양 원고홍법기지중생 자타일시승불도 허지구나홈나니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희도량에 강림하여 공양들을 받으시고 온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보를 하기를 원하옵니다. 남순동자는요, 보편적으로 화엄경 입법계 품체 39에 나오는 선제동자를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찍이 남방의 모든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고 마침내 보현보살을 만나서 10대원을 들은 뒤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해서 불도를 이루게 되죠. 남순동자의 이름은요, 남행해서 53선지식을 두루 섭렵해서 붙여진 것이고요. 관음전에서 해상용왕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협시를 하지요. 또한 해상용왕은요, 불법을 수호하는 8부 중에 하나인 용 가운데 왕이고요. 남순동자와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협시를 하는데 관음도의 왼쪽에 서 있는 해상용왕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음을 증명하고 있고요. 관음에게 여의주를 바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바로 정토의 인이다라고 하는데, 복과 해를 논하지 말고 먼저 탐진치를 벌여야 한다. 장엄은 능수를 끊는 것이어서 아도 없고 인도 없고 또 단과 상과 함께 물들지 않으면 시끄러운 세상에서 훤하게 벗어나는 것이니 누구에게 의지를 한다거나 빌어서 선택을 받으려는 인생은 결코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으니 스스로 자신의 노예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약불 식득 자심하면 송득 한문서 도무형초여 약요멱불 즉수 견성이니라. 만약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문자를 많이 얻어서 송을 할지라도 경을 할지라도 도무지 소용이 없으며 만약에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성을 보아야 하리라. 성득시불이요 불즉시 자재이며 무사 무작이니라. 성품이 곧 부처이고 부처는 자유자재한 사람이고 일에 집착하지 않고 만들지 않느니라.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마음에 집착을 두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약불견성하면 종일망망 향해치고 하여도 멱불은 원래 부득이니라.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종일을 끝없이 마음의 대상을 달리며 구해도 깨달음은 끝내 얻을 수가 없느니라. 어떤 마음을 벗어나서 대상을 통해서 빌고 절하고 말하고 쓰고 깨달음은 끝내 얻을 수가 없느니라. 바른 가르치심으로 자성 찾는 지혜를 터득하시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봉 제 161회차 서기를 드리겠습니다.